주황당 시작할게요.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가워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 지금 너무 많이 춥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월동 준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왔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아니, 요리 잘하시는 또 백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겨울철에는요, 네네. 빙판길 조심해야 돼요. 아, 맞는 말씀이세요. 이 빙판길에는 뭐 걸어갈 때나 차를 운전할 때 다 조심해야 돼요. 예, 네, 맞아요. 차 타고 이 빙판길 잘못 가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따, 붕어빵 맛있겠다. 아니, 뭐 갑자기 무슨 붕어빵이 나와요, 왜? 예? 아니, 먹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오늘 뭐 드시면 안 돼요? 맛있는데. 아니, 뭐가 맛있어요? 아, 진짜. 자, 오늘 월동 준비에 대해서. 아유, 세상에. 아이고, 오늘 어떻게 또 나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올해로 90세 늦가기 학생 김덕배입니다. 아, 예, 어르신 잘 오셨어요. 네네네. 아유, 감기 걸리셨어요? 아유, 요즘에 겨울이라 추워져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좀 있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니, 몸이 편찮으신데 쉬시지. 아니, 그럼 오늘 소통하실 때. 예, 예, 예. 살살 하세요, 살살. 그래도 그 시청자들이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오늘 인터넷 방송은 좀 하겠습니다. 네네, 최대한 살살. 알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챙기시고, 네. 아유, 많이 들어오셔야 될 텐데. 해림다 야채야! BJ 달래 인사드립니다! 풍선 좀 달래 달래! 아, 옆에는 자기반 담탱입니다! 해님들한테 정수리 한번 제대로 때려봐 가주세요! 때려봐 가주세요! 해님들 안녕하세요! 풍선 좀 달래 달래! 말이 달래 달래! 키키키 달래 할배 급발진에 빵 터짐 만원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우,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아니, 어르신 감기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풍선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선생님. 행님들! 지금부터 BJ 달래 음방 들어가겠습니다! 아, 음방. 100세 이상 행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곡이 있습니다, 행님들! 아니,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최애 곡이요? 살아있네! 어르신, 잠깐만! 아니, 돌아가신 분도 살겠어요, 이제. 형님들, 지금부터 선물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선물을 주셨어요? 와. 우리 형님들이 선물 보내셨는데요. BJ 달래님,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고급 가디건 하나 선물합니다. 아, 아니, 어르신, 잠깐만요. 이게 고급 가디건이 그냥 가디건이 아니라 명품. 이거 톰과 브라운 아니에요, 이거? 톰과 브라운 명품! 아, 감사합니다, 형님! 명품 받으려다가 명이 짧아질 뻔했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고 찌찌찌, 할배, 내 나이 60인데 그만 좀 따부쇼. 아, 진짜 말이 좀... 저 매니저님, 6.25도 안 겪어본 60대 잼민이는 강퇴시켜주세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해요? 뭐? 손자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는 어려서 이런 건 몰라요. 아니... 할부지, 저 손자 만득이에요. 손자 만나봐, 손자! 진짜요? 만득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친구. 아니야, 이런 거 보지 마. 할아버지, 이거 끌라고 그랬어. 친구들이 너무 재밌대요. 10만 원 후원. 10만! 손주애님! 선주행님 친구들 사랑합니다. 풍선 좀 달래 달래.
아, 어르신 감기 다 나으신 거죠, 그죠? 아유, 만감동착입니다, 선생님. 아, 오늘 많이 땡겼습니다. 몸 좀 생각하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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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월동 준비. 기다렸다! 이 녀석! 이 녀석들! 아니, 신동엽 씨가 여기... 그쪽은 신이고, 나 같은 경우는 남이고, 아. 남동엽이에요. 이 녀석아! 아니, 남동엽 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요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자극적이고 야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일상적인 것들은 뭐 그렇게 자극적이고 야한 게 없어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듣는 바둑이 방울이란 동요조차도 너무 야하더라고. 에이, 바둑이 방울 그거 다 아는데. 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잘 돌린다. 이게 뭐가 야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딸랑딸랑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부르게 되면 달랑달랑 아이 자자 잠깐만. 아이 딸랑딸랑인데 뭘 덜렁덜렁해요? 아이 덜렁덜렁이. 아이 뭘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이 녀석아 무슨 상상하는 거야? 열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키가 많아서 차 키도 있고 우와. 오토바이 키도 있고 집 키도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키만 있어서 딸랑딸랑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달랑달랑 아, 그만하세요, 그만 좀. 이 녀석아. 야, 이거 아니 월동 준비하는데 아니 너무 닭살 돌아가지고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우, 자.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아니 누구신데요? 신토불이 우리 몸엔 우리 것이라 하였거늘 정학동 훈장 김 곤대입니다. 아니 훈장님께서 여기 어쩐 일로? 요즘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이 커피가 왜 문제입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 눈만 떠서 먹는 게 뭐 모닝 커피 이거부터 시작해가 하루에 도대체 몇 잔 마십니까? 아 맞아. 네. 이 봐봐. 이 색깔부터가 이 거무튀튀한 게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어우, 향 좋다. 우와, 이 향이 너무너무 좋다, 그냥. 와, 이런 커피는 한남동 루프탑 테라스에 다리 따고 하다가 잔을 요래 돌리고 있으면 너무 은은하다, 그냥. 와, 이 커피가 진짜. 와, 이거 뭐 숭늉보다 더 고소다, 그죠? 마실 때 새끼 손가락 올라가는 폼 미쳤다. 아우, 내가 미치겠어요, 저 훈장님. 기가 긴가 이거. 아이, 뭐가 기가 막혀요. 아까는 뭐 모닝 커피부터 이게 뭐 색깔이 거북띠띠하니 이거 갑자기 향이 좋다면서 한남동 루프탑에서 다리 꼬고 있으면 손가락 올라갔다 폼 미쳤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와, 기억력 너무 좋다, 그죠? 이기다 커피 카페인 빨이다, 그죠? 아우, 훈장님. 그러니까 커피 드시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커피뿐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아니, 이거는 정말 문제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요즘 사람들 너도 나도 귓구멍에 이걸 꽂고 길 뒤에서 뭐 차가 빵빵 거려도 뭘 그래 듣고 있는지 고개만 까딱까딱.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냇물 흐르는 소리, 에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 에이. 풀벌레 우는 소리. 이거 자체가 심금을 울리는데 도대체 뭘 듣습니까? 비트 찍인다.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 게 이게 뭐 하트비트가 뭐냐? 아니 왜 이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뭐야? 선생님 노이즈 캔슬링 귀가 진짜 막힌다 그죠? 오, 이거 진짜 저 산골짜기보다 더
고요하다고자. 그러니까요, 고요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신토 불이 우리 몸엔 요즘 게 최고다 그자. 들어가세요. 아 요즘 게 안 좋다고 그러는 거 진짜. 그러니까 요즘 게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아, 걱정 안. 이상해. 이상해. 아 이상해. 오. 에이 공영방송 이상해. 오. KBS 이상해. 세상이 아, 달라졌는데 이러면 안 돼. 아 진짜 이상해 씨 또 나오셨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요즘 사람들이 TV를 안 봐. 어? 왜 그러겠어?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잖아. 아 요즘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런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어떻게 이겨? 이런 건 제약이 없잖아. 어? 아니 차 떼고 포 떼고 뭐 어떻게 웃기란 거야? 아니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 뭐예요? 아니 이것도 그래. 뻔히 아는 건데 말을 못하고 이거 내가 선생님 주려고 이것도 사왔는데 이거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라떼리아. 라떼리아가 뭐야? 때리야지. 이상해. 아 뭐가요? 방금 롯이 안 들리지 않았어? 아 다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들렸어? 네. 그래? 네. 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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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뭐가요? 와, 나 방금 대리기사님을 너무 싸가지 없게 부르지 않았어? 아니, 햄버거 와. 햄버거 하셨잖아요. 아무도 운전 안 해줄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이상해. 뭐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 안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봉지가 구겨져 있을 것 같지 않아? 왜 그래? 오, 안 돼, 왜 그래? 와, PD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또 뭐 하시려고? 이상해. 왜요? 방금 나 아무것도 안 꺼낸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이상한 거 없어요. 햄버거 꺼내셨잖아요. 아이, 그렇잖아. 아이, 그래. 이상해 씨는 자꾸 이상하다 막 지적만 하시지. 아이, 본인은 뭐 정작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우리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나 열심히 살았어요. 잠깐만요. 이상해? 뭐가요? 와, 나 방금 그냥저냥 열심히 살지 않았어? 아니, 엄청 열심히.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 네. 존나 열심히 살았다고. 아 이상해. 뭐가요? 방금 내가 아니라 저기 어디 미국 사는 존이 열심히 살지 않았어? 아니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새끼 누구지? 내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긴데 어? 네. 존나 졸라 열심히 이상해. 뭐가요? 열라 열심히 살았어. 이건 왜 들려? 그러네. 뭐가 다른 거지? 아, 똑같은 거예요. 다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 누가 끄는 거 같아? 다 들려요. 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건데 왜 말을 못 하냐고. 존나게 열심히 살고 존나 열심히 살았다고 다 롯데리아를 롯데리아라고 얘기 못 하고 롯데리아 이상해. 뭐가요? 지금 이 박수도 나한테 치는 게 아니라 음향 감독님한테 치는 거 같지? 이상해. 네. 아이, 그래 고생했으니까. 네네. 네. 내 선생님한테 요거 빚 500 드릴게. 이상해. 나 방금 빚500 받은 거 같지 않아?